이제 슬리핑 딜리버리의 마지막이죠, 백누아. 그쪽이 말로만 듣던 VIP인가? 내 이름은 백누아. 여기 사장이지. 귀찮은 건딱 질색이. 귀찮은 건딱 질색이라고? 내가 너희 그 콧대를 찢어주마. 내가 너희의 그 콧대를 다 찢어주도록 하지. 잠깐이라면 놀아줄 수 있지라는 것도 있네? 그쪽이 말로만 듣던 VIP인가? 내 이름은 백누아. 여기 사장이지. 귀찮은 건 딱 질색이지만 잠깐이라면 놀아줄 수도 있지. 좀 더 막 그런 뭐지? 좀 더 막 귀찮은 건 질색이지만 잠깐이라면 놀아줄 수도 있지. 좋았다. 넌 나에게 이제 죽었다. 끝났다 넌. 좋았어. 여기는 일단 넘길게요. 이쪽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배달원을 하는 건데. 잠깐만, 사장이 직접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열어줘야 되나? 뜬. 반말하는 거 봐. 그 깜짝아 소리지를 보냈네. 향수 냄새. 엄청 어른스러운 향이네. 저기 배달원이세요? 남자가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했다. 제가 불렀던 분이랑 다른 것 같은데? 눈매도 그렇고 잡아먹힐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잠수 타서. 명함? 서류들 같은데? 안전계약서단 넘기고. 백로? 어, 잠깐만, 이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명함. 대표이사. 대표이사? 문에 비스듬하게 기댄 남자가 내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들어오세요. 나는 문 안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양이야. 안 어울려. 잠깐만, 안 어울려서 웃겨. 양이냐? 양인 거냐? 안 어울려서 귀엽지 않아요? 야, 경찰 옷 너무 좋다. 아, 이런 제목 너무 좋아요. 제복남 꾸시는 것도 취미 있는데. 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사, 일단 산다고. 조용해. 난 이미 그냥 세트를 얻었다. 나한테 주는 선물? 꼬맹이가 건방지네. 잔말 말고 따라와. 네 것도 사라고 할 거니까. 네, 사장님. 땡. 땡. 와, 이거 미친 거 같아. 하얀색 백슈트. 와, 백슈트로 가야지. 미친 거 아니야? 아, 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백노아 씨 맞으시죠?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백 사장님? 표정 썩었어. 그럼 그냥 무아씨? 사장님이라고만 부르지 말해. 늙은이 같다고. 생긴 거 보면 엄청 젊어 보이는데. 근데 왜 사장님이 여기에? 네, 이사님이 왜 여기에? 아, 그래서 정장 차림이었나 봐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재워줄 수가 있을까? 머릿속에서 의심이 들었다. 다른 배달원 정말 없어요? 아, 웃는 거 좋나?
어, 이거 표정 이거 개인 취향인데요? 어린애 보는 듯한 표정. 오, 자신만만한 거 봐. 올리면 삭제할 생각이죠. 노아가 뻔뻔한 얼굴로 웃었다. 아, 이거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 성우가. 아, 정말. 아, 치킨으로 꼬드겼어야 되는데 못 꼬드겼다. 까비. 하, 까비. 갑자기 이름 불려서 놀랐네. 타일이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진지하네. 네? 아, 저쪽이요. 못 섭외했어. 하루 만에 어떻게 섭외를 해. 재워주러 온 거야? 아니면 괴롭히러 온 거야? 체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박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딱 그거네. 어디 뒷속에 조직 보스같이 생겨가지고는. 맞아, 조직 보스같이 생기셨지. 그거야 소녀니까요. 그거야 뭐. 네? 아니요. 어, 뭐 과거에 뭐 있나 얘?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예전에 알던 사람인가? 아닌가 보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걸? 거짓말 아니에요. 어? 자연스럽게 노아의 손이 내 머리를 문지르고 있었다. 마음대로 건드리는 건 싫어는 절대 아니고 애 취급하는 건가? 와, 손길이 다정하네. 다정한 애지 않을까요? 왜냐면 마음대로 건드리는 거 싫어는 일단 새드일 것 같고, 애 취급하는 건가랑 손길이 다정한데 지금 의외인 거야. 자연스럽게 이제 터치를 살짝 하고 가는 거지. 근데 터치를 했는데 아, 뭐야, 어, 뭐야, 깜짝, 이게 아니라 뭐야, 의외로 다정하네? 같은?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 뭐. 아빠나 선생님 말고 쓰다듬을 받을 일은 없었으니까. 그나마도 지금 아빠도 없고 나이도 이만큼 먹어서 전혀 없고. 아, 자로가지가 좀 웃긴데? 되게 위험하잖아. 가오니 같은 사람이나 그런 애들이 자로가자, 자로가요 이렇게 하면은 아, 네! 이럴텐데 저기 슈트 빼입고서 위험한 눈빛을 보내는 남자가 자러 갈까? 그러면은 에? 그 자러 가는 게 정말 그 자는 거 맞죠? 이런 느낌이랄까? 내 침대에 남자가 누워있잖아. 이모 미안. 눈만 깜빡이는 나를 노아가 몸을 일으켰다. 저벅저벅 걸어와 내 앞에 선 그가 가늘게 뜬 눈으로 날 내려다보았다. 약간 저 건방진 표정 되게 좋은 것 같아. 입식 보이는 거. 이거 이거. 침대에 누워 몸을 옆으로 틀었다. 아, 정장 구겨질 것 같은데. 덜 자란 녀석 안 잡아먹는데. 아니, 아, 왜 내가 고등학생인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손. 느릿하게 뻗어온 손이 내 머리에 닿았다. 대충 쓸어 내릴 줄 알았는데 냄새 좋다. 무슨 향수일까?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한테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나지막하게 속삭인 노아가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쓸어버렸다. 아재 향수라고? 왜야? 근데 이것도 잘 어울려. 이거는 가지런한 느낌이라 치면은 기본 옷을 일단 입히고 하죠. 왜냐면 검정색 슈트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 문 앞에서 들리는 위압적인 목소리. 말도 안 돼. 아니 지금도 고민 중이지만 계속 세워두는 건 안 되겠지? 저기 그러니까 대체 왜? 아 그쪽을 부른 기억이 없는데요. 배달원을 부르긴 했지만 아 사장 아니 이사님이 아니었어요. 네? 평가가 별 3개를 썼어 나? 능력은 좋으나 전체적으로 뻔뻔하고 성격이 나쁜 이상한 사람이었다. 나 그렇게 적어놨니? 저 일반 회원처럼 대접받고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거야. 그렇지만 조금 분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었다. 아, 저는 조금 더 친절한 배달원을 원하는데요. 도대체 어디가? 어이없어하는 내 표정에 노아가 아랑곳하지 않았다. 와 엄청 뻔뻔해. 아 네 틀린 말은 아니지. 다른 건 몰라도 생긴 것만큼은 훌륭하니까. 그거야 사장이니까. 노아가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았다. 턱이 한껏 치켜올라간 오만하기 그지없는 자세였다. 아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제가 부른 배달원이 아닌 건 맞잖아요? 네? 아 그거야 당연히. 그게 알리가 없잖아. 거의 충동적으로 부른 사람이었으니까. 이름은 물론 얼굴도 전혀 모르는 게 당연하지. 한번 보면 잘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노아가 그럼 그렇지 않은 얼굴로 입꼬리를 올렸다. 왜 분한 기분이 드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부려먹는 걸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더니 딱 그런 느낌이네. 하, 전혀 재워주러 온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데. 이쯤 되면 저쪽이 손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요. 왜요? 뜬 어떻게? 그래서 더 못 자는 게 아닐까? 어떻게 알았어요? 아 표정 건방져서 좋아. 이런 캐릭터는 건방진 맛이 있어야지. 당돌함과 건방짐은 좀 다르다고요. 수빈이는 당돌하다는 느낌이면 노아는 건방진 거지. 아, 이상한 사람. 나는 노아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수빈이는 당돌한 거고 얜 건방져. 오늘도 여전하네. 직구
웃음 미소와 함께 노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들어오세요. 네, 특별 서비스라고요? 배우는 보람은 없지만요. 그게 보통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걸까? 저런 성격을 가진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거야. 저는 손님이잖아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님 부하 직원들이고 눈치를 안 보는 게 이상하죠. 포식자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도 같았다. 근데 일 안 바쁘세요? 대표이사면 엄청 바쁠 것 같은데. 제 캐릭터 있으니까 그거 하다고요? 제가 약간 뾰루탕한 표정의 저로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왠지 이번에는 좀 그런 느낌으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뾰루탕한 표정. 뭐였지? 어때요? 뾰루 통한 거. 그런데 왜 시험삼아 몇 번인가 다른 배달원들을 돌아가며 불러봤다. 놀리는데 완전히 재미가 붙은 걸까? 그럼 그렇지.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어, 뭐야, 갑자기 뚜두두두 지나왔어. 그럼 저는 이사님 취미에 돈을 지불하는 건가요? 부조리하네요. 응? 네? 왜 그런... 와우! 나 지금 공짜로 특별 서비스 받는 거예요? 김호징. 저 미성년자인데 혹시 이상한 생각 하시는 거면. 아, 그거. 그건 그렇네요. 사업 쪽에 관해선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그랬지. 소중이한테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회원제 서비스다 보니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뭘요? 이거 정색해도 돼요? 이거 진짜 진심으로 정색하고 싶은데? 한심한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선을 피하는 거랑 정색인 것 같은데 정색하고 싶거든요? 이건 정말 정색하고 싶어요. 정색하면 안 되나? 잠깐만. 와, 이거 정색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얼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색합시다. 맞네. 다행히도. 저기요. 제 볼 좀 내버려 두셔야. 레아. 원래 그렇게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네. 노아가 유쾌한 표정으로 키득거렸다. 말 끝이 늘어지면서 노아가 내 쪽으로 고개를 기울었다.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나 가족은요? 엄청 냉정하네요. 몇십 배요? 아, 그런 데가 있구나.
이석우하여. 책은 여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아닌데. 제가 경제학 책 같은 거 읽어달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꿈자리 어수선 해줘서 싫은데요? 어수선 해줘서. 약 올리는 것처럼 노아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짓궂어. 내 마음을 읽은 건지 나와 눈이 마주친 노아가 친구 웃었다.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되게 부금 그러니까 그 아네 BGM이 어울리지 않아요? 백노아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걸로 해야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데이트인가? 에? 데이트를 해? 이게 무슨 소리지? 모시러 왔다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서. 제일 이상한 건 보낸 사람이지만. 누가 보낸 건데 그래? 사장 아니 이사님. 이사님? 슬리핑 딜리버리. 뭐? 누구? 거기 재워주는데 네가 소개해준. 세상에. 오라는 배달원은 안 오고 사장님만 온다더니 이제 기어이 학교까지 오는구나. 대체 왜 오는 거래? 안 가르쳐준다는데? 그게 말이 돼? 그 사장님이 널 보러 학교까지 온다고? 거기서 일하는 우리 오빠가 들으면 절대 안 믿을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왔나보다. 가게? 일단 왔으니까. 약간 불안했지만 그러려니 하기로 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알았어, 내일 보자. 무슨 일일까? 어? 저 사람 누구 기다리나 봐. 그건 모르겠는데 수트 입은 거 완전 좋다. 역시 남자는 수트. 그렇죠, 남자는 역시 수트죠. 사람들이 저렇게 쳐다보는데 당황하지도 않고. 나 같으면 안절부절 못했을 텐데. 굳이 교문 앞에 세워둔 이유는? 저기까지 가기 귀찮아서 그런 거죠? 난 턱짓으로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을 가리켰다. 왜 이렇게 어린애라고 하지? 어린애 아니에요!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는 어떡해. 어? 네? 나를 보며 능글맞게 미소를 지었다. 아! 네? 아, 네. 잘 다녀오세요 하고 지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저요? 모르는 사람 차에 함부로 타지 말라고 배웠는데요. 한 침대에서 같이 잔 사이잖아래. 그거야 맞긴 하지만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만 좀 놀려요. 부끄럽다고요. 이쪽 보지 말아요. 내가 그런다고 말을 틀을 노아가 아니었다. 이쪽을 집요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안 귀여워요. 도대체 그런 말 어디서 배워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난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사님은 밤이랑 낮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생각보다 더 뻔뻔한 대답이 돌아왔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게 할 거야? 그럼 집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데? 하지만 해피엔딩을 위해서 한다.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네? 네? 아 잠시만요 제가 왜 잠금 장치가 고정되어 있다. 네? 아 분명 잠들 무렵에 그렇게 얘기했었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제일 싫다고. 고개를 돌리다 노아와 눈이 마주쳐버렸다. 아 얼굴?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볼을 감쌌다. 왠지 이런 타입 애들 있잖아. 배드엔딩으로 가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막 이제 여자가 더 남자를 좋아해져서 예를 들어서 여자 주인공이 백노아를 더 좋아해져서 점점 이제 막 과거에 막 힘든 일들이 있을까 의지하게 되니까 백노아는 귀찮고 어리니까 막 짜증나고 아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짜증나니까.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얄미워. 네? 아 무슨 소리? 절대 안 가요. 아무리 그러셔도 안 가요. 이사님이 안 챙겨주셔도 혼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또 머리도 잘 빗으니까요. 지 마세요. 응? 노아가 내 머리를 마구 쓰다듬었다. 섹시하게 생겼구만. 잠깐만요. 머리 망가진. 싱글거리는 얼굴로 연신 기특해를 연발하더니 머리가 이리저리 흐트러질 정도로 계속 쓰다듬었다. 이게 상이에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더 진한 게 뭘까? 놀리시는 거죠? 안전계약서 쓰셨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독재자네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한 거였는데 의외로 노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독재자가요? 자신감이 엄청나네. 하긴 그러니까 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하는 거겠지? 응? 무슨 소리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노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요? 저요? 몰랐어요. 설마 내가 걱정되어서 온 건가? 은근히 챙겨주는구만. 양자모 왜 이렇게 웃기지? 밖에서 들리는 간결하고 고압적인 말투에다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서오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잘 오시는 것 같지만 노아가 뻔뻔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얄미워. 도대체 어때서 어떤 방식으로 자랐길래 저런 얄미운 성격으로 자랐을까? 주변 사람들도 고생이겠네. 부하직원이라던가. 어라? 근데 그건 뭐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하는 거지? 네 뭐... 그렇게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왜요? 무슨 뭐가 익숙해져요? 내가 그랬단 말이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제일 뻔뻔한 거 그 남의 집 식탁 잘도 그 새로 차, 누가 보면 사무실인 줄 알겠네. 저 재워주러 온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건 아니지만 애초에 슬리핑 딜리버리 자체가 내가 안 졸리니까 재워주는 거잖아요. 졸리면 배달원을 부를 필요가 없죠. 네? 노아가 들고 있던 서류를 앞뒤로 흔들었다. 저 사람 정말 읽을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아라면 충분히 가능했다. 꿈에서도 서류 정리할 것 같아요. 그건 기각입니다. 간단한 분류만 할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만요. 어린애 아니에요? 그렇게 어리지 않는데. 와, 서류 보는 속도 좀 봐. 엄청 대단해. 이건 좀 멋있을지도. 무언가 집중하는 남자는 멋있다고 했던가? 지금 노아가 딱 그런 상태였다. 나는 목차 대신 적힌 알파벳 숫자에 맞춰 식탁 위에 흐트러진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다. 정리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데 노아의 손이 들어가면 빠르게 정리되었다. 조금 멋있긴 하네요. 일하는 모습이요. 항상 장난치는 모습만 맞잖아요. 이런 거 처음 보는 거라 낯설기도 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진짜 어른 남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귀엽긴 누가 귀엽다고 그러는 건지. 놀리지 마세요. 아, 그게 놀리는 거잖아. 서류 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전부 끝난 건가요? 노아의 인사에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네? 어디를요? 무료봉사는 이쪽도 한 것 같은데. 노아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노아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달콤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되게 진짜 리드하네. 뭔데 벌써 63%지? 아 오사츠 참. 맞다 오사서 그래. 가온이는 아직도 50%네. 벌써 파자마 파티야? 오 이거는 좀 다르겠다. 사장님이랑 가는 것도 다르지 않을까? 여기는 일단 똑같네요. 아, 좀 다른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한번 당해보라고 고른 거긴 한데 진짜 입었을 하나? 아, 의외로 귀여울 수도 있고. 아, 양모야. 양! 진짜 파티였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 동물 잠옷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명찰을 달았네? 이 장소 분명 계속 이제까지 정장 아니었어요? 양이라뇨! 사장님 양이라뇨!
귀여워서 어떡하지. 아 귀여워. 너의 불만스러워 죽게 된 얼굴이었지만 잠옷이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 귀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도요. 겉은 양인데 속이 완전히 안 무서워요. 아니라니까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위협적인 건 사실이니까 어떤 의미의 위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아가 손으로 내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고 다시 멀어졌다. 애기 아니에요. 내년이면 20이라고요. 다른 데서 어른스럽다는 소리 들어요. 실컷 나를 놀리던 노아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네, 헤매진 않았어요. 지도 있으니까. 길치 아니에요. 아차.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온 노아가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라니까요. 안 헤맨다니까요. 장난치듯 괴롭히는 노아의 팔을 꾹 눌렀다. 맞을 짓 하니까요. 움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저 아직 미성년자에다 학생인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그런 뻔뻔한 소리를 잘 둬. 그런 걸 자기 입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게 제일 슬픈 일이지. 근데 여기 좀 덥네. 아, 저, 정말이네. 손으로 더듬거리자 제멋대로 흐트러진 머리가 잡혔다. 노아가 머리끈을 입에 물었다. 에이, 사장님 그거 머리 냄새 날 텐데. 손을 뻗은 노아가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다른 사람 손 닿으니까 기분이. 노아의 목에 훤히 드러나자 나도 모르게 어깨가 떨렸다. 어떡할까요? 긴장으로 굳을까? 긴장으로 굳으면 어린애처럼 보이지 않을까? 오, 10점 오른 것 같은데? 노아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지나.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약 올리는 듯한 손짓으로 목덜미를 지나갔다. 제가 묶어도 괜찮은데요? 아니,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 목을 쓸어내렸다! 목을 왜 쓸어내려? 노아가 작게 휘파람을 불며 내 머리를 묶었다. 몸이 휘청거리지 않게 잡고 있는 게 최선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몰라요, 그런 거. 노아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네, 고민은 길지 않았다. 나는 내밀어진 손에 손을 올려놓았다. 바로 그 모습. 맹수? 맹수? 아, 내 다리에 모기가 계속 나릉나릉거려. 이럴 수. 모기! 에? 그냥 막 쳤는데 잡았는데? 뭐지?
열자 그곳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머금은 잘생긴 남자가 있었다. 백노아, 슬리핑 딜리버리의 대표이사. 만만치 않은 성격에 능글거리는 말투. 이게 내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였다. 순간 아이 취급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해졌다. 이 사람은 자꾸 왜 날 찾아오는 걸까? 단순히 재밌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일도 많고 바쁘다고 투덜거리면서 꾸벅꾸벅 오는 걸 보면 신기하단 말이지. 에? 이제는 재질처럼 들어와 앉아있는 것도 모자라서 마실 것까지 당당하게 요구하는 척 뻔뻔함. 난 고개를 저었다. 여러 가지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마침 커피가 전부 떨어져서요. 에? 이 시간에요? 네, 잠깐만! 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사람 말을 아예 안 듣고 있잖아. 어서오세요. 대체 이게 무슨... 저기 여기서 장 보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말하고는 노아가 계속 손을 움직였다. 바구니 안에 물건들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소정이네? 잠시만요, 전화 좀. 노아가 내 쪽으로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그 순간에도 물건이 쌓여가고 있었다. 깜짝 놀랐네.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어? 술냄새. 술에 잔뜩 취한 남자들이었다. 밤길에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기분 나빠. 건들거리는 말투에 코를 찌르는 술냄새까지 그들을 바라보는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오. 내 뒤에서 잔뜩 짜증난 얼굴로 노아가 드르륵 드러냈다. 진짜 패? 정말로 패? 패는 것도 나고 고소하는 것도 나래. 와, 노아의 눈치를 보던 남자들이 수군거리며 등을 돌렸다. 멀어지는 두 사람을 보고자니 어이가 없었다. 시비는 자기들이 걸어놓고. 이런 타입이 좀 신기하긴 하다. 제가요? 아, 이 사람 정말 박살낸 생각이었구나. 대단한 사람이네. 도와줘서 고마워요. 내 머리를 쓰다듬던 노아가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네, 그래요. 응? 옆에서 들리는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푹 숙였다. 왠지 목안이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진짜 가진 자의 여유인가봐. 가졌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한 거 아니야? 두 번째 데이트다! 감기 걸렸어? 이게 왜 여기지? 이사님이 두고 간 건가? 급한 건가? 연락해볼까?
두고 간 것 같은데 가져다 줄까요? 응? 답장이 엄청 빨리 왔네. 너 급한 소리냐고 물어보자 이응하고 와 씨 신세대잖아. 이응하고 짧게 답장이 왔다. 정말 몸이 안 좋은가 보네. 겉보기엔 능글맞고 가벼워 보여도 노아는 자음이나 줄임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이걸 몰라서 못 쓰는 거라기보단 스스로를 관리하는 게 몸에 배인 느낌? 태도는 좀 고압적이었지만 고민될 땐 그냥 하는 거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아픈 사람 집에 가는 건데 죽이라도 사가야 되나? 아, 샀다 괜히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면서 나갈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서류를 가져다 주겠다며 노아의 집 주소를 받아냈다. 노아가 사는 아파트는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니까 상세의 주소가 202동 802호. 노아가 오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내 고집에 지고 말았다. 802호가 여기다. 이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건 익숙한데 내가 오는 건 처음이라 그런가? 어라? 왜 대답이 없지? 안에서 자고 있는 건가? 열렸어! 아, 실례합니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다. 집 엄청 크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오기 전에 어디로 나간 건가? 라고 생각하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길게 늘어져 있는 인형을 발견했다. 평소와는 다른 느릿한 노아의 목소리. 나는 가까이 가서 노아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요? 세상에 땀 좀 봐.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약은요? 약은 먹었어요? 밥은 아니 죽은요? 아프면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죠. 그리고 왜 침대가 아니라 소파에 사료요? 이렇게 아픈데 일을 해요?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렇게 캄캄한데 일을 한다는 건가? 이런 거에 익숙해지지 말아요. 감기엔 잘 먹고 잘 자는 게 최고인데 지금 상태로는 평생 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뭐가 어쩔 수 없어요. 빨리 털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절교해요. 내 단호한 대답에 노아가 작게 키득거렸다. 기침하니까 웃지 말아요. 웃으라고 한 말 아니었는데. 근데 정말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손을 뻗어 노아의 이마에 갖다 댔다. 금방이라도 손을 댈 것처럼 이마가 뜨거웠다. 아, 내가 못 살아. 이 상태로 두면 열만 더 심해지는데. 가서 수건에 물 좀 적셔올게요. 어린애도 아니면서 투정 부리지 말아요. 어린이 아프기나 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파서 기운 없이 늘어진 노아를 보니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하지? 노아의 투정이 아랑곳하지 않고 욕실로 향했다. 어린애도 아니고 열 내리게 하는 게 당연히 먼저지. 그 안에 깨끗한 수건 하나를 적셨다. 이게 그렇게 싫어요? 특별히 싫어하는 이유라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물에 적신 수건인데. 닿는 거 싫다니까 그랬어요. 얼굴이랑 목 주변 열만 식힐게요. 노아가 내게 전부 맡긴다는 듯 눈을 감았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잘생겼네.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얼굴 선도 날렵하고 코도 엄청 높고 이러니까 자기 입으로 잘생겼다고 하는 거겠지. 뻔뻔하긴 하지만 사실이니까. 많이 차가워요? 열 식히려고 그런 거니까 조금만 참아요. 노아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게 귀엽다고 생각해버렸다. 그래도 열 내리는 데에는 이게 제일 좋아요. 다정한 추억이네요. 행주? 아니 이러니까 싫어하지. 행주를 얼굴에 갖다 대니까 싫어하지.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